이렇게 한 10분 하실 거야? 근데 이게 멈추는 게 너무 웃겨. 아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눈까지 멈춰가지고 이게 눈물이 나와.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 보여. 저 나오고 있나요? 좀만 더 들어야 돼. 아니 나오고는 있어. 근데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채팅창에 있는 거. 나왔다. 나오고. 기다리지 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몇 분입니까? 혹시 몇 분인지 아시는 분?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9시 50분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시계 체크 계속 해주시고요. 9시 50분입니다. 오케이. 자, 11시 50분인 거죠? 네. 얼마 남았죠, 그러면? 10분 남았죠. 한국에서는 새해 땡 하기 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아침 10시예요. 거의 네, 그죠? 자다가 급하게 또 다녀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9시 50분입니다. 아, 지금 디테일하게 시간 해야 됩니다. 여기 뉴욕입니다, 뉴욕. 저기 시간 있어요. 그러네요. 전자레인지에 시간 있어요. 제가 오전 9시 50분인데 10시가 되면 딱 한국 시간으로 12시죠? 아, 자, 여러분 저희 많이 기다리셨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려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왔습니다. 네. 새해 되면 부르는 노래가 뭐 있지? 인누까지까지서 말은 그 음력 펠리스나비다. 이거 제아의 종소리죠 뭐. 땡땡땡 들어야지 땡. 12번 하나? 땡을 12번 하나? 울려라 울려라 종소리 울려. 제아 종 울려라. 제아의 종 울려라. 왜 제아일까? 왜 제아일까? 제아의 종 제야. 밤이죠 밤. 제가 뭘까요? 재수있는? 재수있는 밤이 되어라. 재수있는 밤에 울리는 종. 땡은 어이잖아. 그 어인데 맞아. 재수의 아이는 어이가 없네. 아니잖아. 네. 네. 우리는 대구 있을 때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에서 제아종을 했었죠. 국채보상운동이 나온다고? 네. 네. 서울은 약간 저 보신각 맞나? 보신각이죠, 보신각. 인진각? 인진각은 파주고요. 파주고. 보신각이죠. 보신각 가서. 네. 보신각. 종각에 있는 보신각. 부산 어디 했냐?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아, 저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종 치잖아 이제 곧. 네. 그렇죠. 종 팀이 이제 종 칩니다. 종 팀의 주변에서 하루 바뀌면서 종 친다고. 저 부산 종 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종 보러 간 적은 없어. 기억 안 나. 너는 학교 종 쳤겠지. 뉴욕? 근데 어디서 꼭 종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아? 왜냐면 그 딱 10시 되면 화면 모든 방송국에서 화면 바뀌면서 종 두 개 안 나오고. 맞아. 뉴욕에서는 지금 종 치다가 한 14시간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공연하잖아. 락킹 이브. 약간 맞아. 언젠가는 종소리가 약간 트램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8분 남았습니다. 꽁꽁. 그래서 제가 일어나셨는데 이게 이제 한국 이제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각 나라마다 지금 새해 지난 나라도 있을 테고. 그렇지. 그러네. 이미 새벽인 나라도 있을 테고. 네, 참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라이브 켰고. 올해 목표 한 가지씩. 오늘 멤버들 다 일찍 일어났어요. 진짜 저 방금 일어났어요. 방금 일어났는데 야 옷이야 멋있다 야. 저희들 잠깐 자고 와요. 잠옷이 화려해. 자한테 이러고 잡니다. 난 키기 3분 전에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아까 누가 말했는데 내년 새해 목표를 다들 한 번씩. 그러니까. 내년 새해 목표. 우리 지민이 형부터. 벌써 얘기야. 맞춰부터 해야지. 나부터? 벌써 얘기해요? 왜 얘기하면서? 종 치고 할래 뭐야? 종 치고 해? 종 치고 해? 않을까? 그래 종 치고 하자. 그래. 뭐 오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다가 막 종 칠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러면은 뭐 얘기해보자. 내년 새해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올해 목표가 되는 거잖아. 맞아. 내년 목표를 세워보자. 자 그럼 올해 목표가 있었던 걸 얘기해보지. 올해 목표 이룬 거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목표를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 아프지 말자였을 거야. 뭐 아프지 말고 뭐 운동하고 뭐 영어 맞아, 하고 맞아. 뭐 과외도 성공한 것 같고 다 해보고 싶었는데 다 안 됐어요. 약간 추상적인 게 많았죠. 다 같이 행복하자. 올해도 많은 추억을 쌓자. 많은 아미분들 만나자.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새해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 하나만 해도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난 성공한 거는 그럼? 저기 뭐 했어? 네? 어떤 거 좋은 거예요? 뭐 했을까요? 운동?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염색하기? 60초에 공개됩니다. 60초에 지금 나 운동하긴 했는데 운동 되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아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세요. 독감. 저 운동한 지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7개월밖에 안 또? 네. 7개월. 아 그럼 확실해? 형 7개월 되나? 나 확실한지 잘 모르겠어. 영어 공부는 실패했어. 오케이 나도. 실패!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이 생겼을 때야 돼요. 제가 하다가 그 짬짬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영어단은 발음밖에 없잖아. 발음? 언제까지 켜지면? 발음? 영웅도 그, 그 남주희 공부법으로 공부하다가 그래. 아 맞아. 그 미국 드라마 보면서 하다가 그래. 아 쉽지 않더라고. 그 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루틴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많이 들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게 스케줄이 안 되니까 시간 많이 들어. 그게 안 되더라고 쉽게. 아 여러분들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나 남았어요? 제 혁씨는 뭐 올해 목표 뭐 한 거 있습니까? 저? 저는 솔직히 파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올해 한 세 대보다 한 거 같아. 아, 파마가 올해 목표였어? 아니.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 무슨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겠어. 내년 저도 파마라는 걸 아 머리. 근데 일단 열심히 산 거 같아 올해는. 아 열심히 샀어. 진짜 아, 열심히, 열심히 했어. 휴가도 열심히 쉬었고. 쉬고 쉬기도 예.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 그 뭐냐 일도 했고. 아 열심히 샀어. 서도 돌았고. 좋아해 뭐 그렇죠. 앨범에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같아. 연말 무대 솔직히 좀 꽉 찬. 그렇지. 이제 한 해였지 않나. 심지어 또 새해는 뉴욕으로 날아와서 만든 지금. 어. 이런 생활. 그러니까요. 네, 참 새롭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들려오고 있어 지금 저 레바논 저기요. 뭐야 저기. 어, 다 들려오고 있어 지금. 아니,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새 카운트다운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아 예, 2019년 안녕이네요. 나 항상 가족과 있었던 것 같아. 어, 제가 그거 해줘. 2019년 안녕 그거 해줘. 아 참 안녕 2019년아 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2019년아 안녕이네요. 2020년에 오는구나 진짜. 와. 아 옛날에 2020년이면 지구 멸망한다 하지 않았나? 아니 2020년 아 뭐야 씨. 아 옛날에 1999년에 멸망했어. 아니 그 그런 거 있었었어. 2020년에 뭐 멸망한다 했잖아. 뭐 그냥 10년 주기로 멸망한다 했잖아. 아니 4,5년 주기로 멸망한다 했었어.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올지 몰라. 2020년에는 뭐 자동차 날아다니고 맞아. 뭐 핸드폰을 몸에 지금 사살검에서 얘들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비슷하긴 하네요. 아 근데 진짜 10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 스마트폰 근데 나는 자동차도 있긴 해요. 그렇지 뭐 드론 타고 날아다니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게 이제 상용화된 지가 거의 이제 10년 조금 그치.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와 그치. 이제 혁신과 네. 지금 이 방송도 혁신이잖아. 이게 사실 2010년대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게 제가 신사동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사옥이 아니지 사무실이지. 사무실에 처음 왔던 게 2010년 4월이야. 그치. 맞아 맞아. 나 11월. 2010년대를 사실상 방탄소년단과 이제 내내 함께한 거. 그러니까 맞아, 되게 중요한 거야. 뭐가 나도 그래. 끝나냐 10년 나 10년 있었네. 나 2010년 거의 6월 있었네. 6월 4일. 아이씨. 정우 씨 뭐라고요? 6월 4일? 6월 4일이야. 2011년 6월 4일. 그러니까 2010년대는 BTS와 함께한 거야. 그러니까 나 2010년 9월. 신기하네. 야 이제 2020년이야 그리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왔구나. 10년째구나 이제. 야, 10년 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왔으니까 2010년. 아. 야 2020이네 2020. 야 뭐 아. 넘어간 거야. 어 오케이. 좀. 아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지금. 3분 남았으니까 3분. 세계 시간을 이제 2010년대를 보내줘야 되네. 그치 아, 이제 2010년 안녕이라고. 이제 3분 남았어? 아니야. 야 2분 남았어 2분 2분. 아니 여기는 아침이야. 2분 남았어야 돼 2분. 아 우리 마음의 고향이잖아. 117만 명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117만 분? 네. 안녕하세요. 식사 하셨죠? 아, 저녁 진짜. 다 드시고 뭐. 시간 빠르다. 그러니까. 아이 또 세대 우리 같이 밥 먹어야지. 네. 일단 내년 일단 첫 번째 목표. 아 그지. 2020년 12월에도 이런 거 있지? 우리 연말에 밥 한 끼 했잖아 그래도. 어 맞아. 근데 이제 연초에 또 한 밥 한 끼. 연주하기를 해봅시다. 3분 뒤에 밥 먹어? 한 끼 한다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매일 같이 뭐 밥 먹는데 뭘 또 아니 좀 진수성 작은 거 하자 이거죠. 목표를 가자라 그런 말 못해. 어제도 우리 같이 오자마자 삼겹살 먹었잖아. 작은 것들을 위한 신 올라요 이게?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아 저번에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냐. 저번에 호빈의 어머니가 놀러오면 거하게 아. 한상 차려주신다 고하셨어요. 아, 어머니분들 다 이게 방송 자체가 아무래도 5초 보시는 사람한테는 자 50초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보고 여러분 저 말 아니 요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오케이 말해. 아닙니다. 말하다가 딱 땡땡땡하기 재밌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40초 남았습니다. 40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 대혁이 아닌데. 그래 이거 하고 그 다음 형 거 준비해. 자 이제 30초 남았고요. 자 이제 간다 얘들아. 나 안 보여. 얘들아 2020년이다. 이제 1.25입니다. 35. 어, 진짜 고생했다. 2525다. 2525.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27살 어떡하냐.
얘들아 우리 후반이다. 후반이다 남들아. 같이 한 번만. 자자자 안 보여요. 후반이다 후반. 아이, 뭐, 50, 51, 5, 50, 8, 7, 6, 5, 4, 빨라 빨라 4, 2, 1,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만수무가 하소서 만수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체 운이랑 반가나시고 와 진짜 대박이다. 안녕 28살. 야 올해는 이렇게 보내는구나. 와 24시다. 야 지금 몇 살이야? 형 너는 이제 20대 중반이고. 어, 나 중반이야? 형 20대 극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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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반 말고 극후반. 아 근데 이 한국을 제외하면 다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28이에요. 자 우리 아저씨 밑에 계신 분 좀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태양 안 보여. 안 보여. 무릎 꿇지 말고. 사죄야? 아 우리 진영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야 다 새해 이사할 수 있어. 용돈 받아야 돼. 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돈 드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딱 한 명만 줄게. 가위바위보 하자. 죽기살기로 해야겠네 이거. 아, 자 아까 태영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해. 뭘 말해요. 그냥 새해 카운트다운 이거 방송 보는 사람 5초 느리니까 5초 빨리 얘기해라. 그래. 중요한 얘기 없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새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 2020년 새해 맞이했으니까 목표 한번 우리 아, 뭐 누구 마태부터 해야 돼? 마태부터 나 처음부터 얘기해 줄 거야. 이런 거는 뭐 29살부터 덕담 순서대로 할 거야. 다운해 위에서부터 내려와. 우리 항상 그랬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아 정도부터 해봐. 그래 그럼 항상 그랬다고요? 어 그랬나? 항상 네 뭔가 반대로 좀 혹시 목표요? 올해 목표 일단 와 이제 목표 뭐하냐 이거 잘 일단 2020년 목표의 베이스 일단 아프지 않기. 아 그건 진짜 베이스죠. 그건 진짜 베이스. 베이스. 근데 말 그대로 베이스. 몸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대 안 아플게요. 그렇지 진짜. 네. 그리고 네. 목표. 아, 개인적인 제가 개인적인 목표를 얘기했어요. 영어 뭐 할 거야? 개인적인 목표. 영어 공부는 이제 되게 궁극적인 것 같아요. 인생 최후의 목표 같은 거잖아.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영어를 모르다. 내 영어를 저에게 알리지 마라. 끝판대장. 야 이런 느낌 아니야? 끝판대장이고. 아, 올해는 약간 이제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올해는 약간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신다면 미디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내가 뭐 곡 작업을 한 몇 곡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 막 복싱도 하고 뭐 막 많았잖아요. 이제 하나에 집중한다. 이제 음악적인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예?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이제 한 어 정신 키워놨어요. 아 그죠. 작년하고 재작년 목표 믹스테이프 얘기였죠. 어예 와, 그걸 두 번이나 못 찍힌 거야? 이제 좀 일어나야 3세 번 찍히게 올해 목표로 또 가져가자. 아니 제가 근데 이게 개인적인 곡이니까 약간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콩 나왔었잖아 그거. 아 지금 나왔어요. 너무 잘 했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 완벽한 싶을 때 내야 돼 그냥.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녹음을 하다가 부분 수정하니까 이게 안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다시 하고. 그렇지 이해해서 그렇게 그 뭐 잘 못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내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낼 생각이 근데 그냥 뭐 믹스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내년에 그... 돌아봤을 때 아 진짜 지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설정이 좀 좋을 것 같아.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피아노를 도전해봤는데 피아노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기타로 한번 더. 기타요? 5년 만에 돌아온 기타. 좋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뭐 아니야. 아니 내리 계속 이렇게 돌아. 아니 전국인 1인 밴드 할 수 있어. 드럼, 기타, 피아노 또 뭐야? 루프 스테이션 네가 해라. 근데 10초 넘어 못해. 네 마디만 치면 되잖아. 오케이, 아니 그럼 뭐 본격적으로 기타 한번 해보고. 정말 기타로? 네. 오케이 다음 태영이. 뭐, 곡 작업 이런 거. 오케이. 열심히 하자. 태영이. 좋아요. 기타. 바이올린 일단 실패했고요. 바이올린. 아, 나 그 영상 못 올렸어. 바이올린 타키는 아, 맞아. 바이올린. 네, 제가 이거 끝나고 올려 드릴게요. 뭘 올려요? 빠빠빠빠빠빠. 호텔 발코니에서. 맞아. 아니, 내가 그 처음 그 바이올린 켜는 그 목격한 그 모습을 봤었어요. 연습실에서요? 얘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진짜 두 시간 만에 다 외운 겁니다. 왜냐면 연습실 이가 혼자 있는 게 더. 자, 여튼 목표 이야기해 주시죠. 목표. 귀에 바이올린 연습.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바이올린이야. 이제 실패했으니까.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 성공 영원입니다. 약간 조금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피아노로 한번 전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 밴드 하겠다 야 나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뭐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이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뭐 얼마나 시간이 있겠냐마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뭐 이제 피아노 어려워. 이제 뭐 그냥 힐링할 것들을 많이 생각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힐링 좋죠. 힐링할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힐링 좋지. 힐링 힐링 누구랑 할 거예요? 나랑 힐링할 거는 좋은 자세도 많이 있어. 힐링은 나 힐링은 낚시. 우리 태영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우리랑 안 해요? 아 태영이 낚시크루 합류하기로 했어요. 좀 낚시 한번 기대해주세요. 아 태영아! 삶이 정국이도 약간 좀 뽑고 왔잖아. 맞아. 아 왔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야 뭐라도 해야지. 아니, 한번 우리 출조 갑니다 지금 바로. 제가, 이제 새해 한국 들어가서 제가 모르잖아요. 된다. 낚시를 안 해봤어요. 바로 한국 가자마자 바로 해야죠. 낚시 힐링이지. 낚시는 가만히 있는 게 힐링. 이게 뭐 안 해서 좋아요. 근데 배에서 회 떠먹고 싶긴 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태영이의 새해 목표가 뭐야? 피아노! 피아노와 낚시하기. 피아노 뭐, 그냥 뭐 정확한 거 없어요. 힐링 앤 낚시 엄청 막 탁 집어서 할 건 없고 그냥 힐링할 것들을 많이 찾기. 오케이.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도 있죠. 레코드가 있는 거죠. 행복을 찾아 떠난다. 네. 내가 오늘 너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바이올린 영상을 바로 올려줄게. 오케이 자 다음! 자! 지민! 지민! 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간단한 것부터 저는 살을 한번 쫙 한번 빼보고 싶고. 중식. 이거 뺀다고. 해골처럼. 야 이거 중식도 빼. 쫙 한번 빼. 아니 지금 말하면 아파 몸이. 형 살은 제가 빼야 돼요. 몸이 아파서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안 드시면 못 버팁니다. 아니 점점. 뭐 여기서 막 엄청 그건 아니고. 아니 그냥 목표. 이렇게 하려면 근력 운동으로 같이. 근데 요즘 안 되잖아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멀리는 뭐. 좀 팀의 보탬이 좀 많이 될 수 있게. 아, 없습니까? 아니 이상 어떻게 더 보탬이 되어 있다는 걸? 요새 정신? 약간 춤도 좀 더 잘 춰지고. 우리 총무에 이제 지금도 잘 치는데? 총무에 이제 돈을 좀 최근에 파핀 연습을 하러 갔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아 지민! 지민 파핀 연습했어? 네, 한번 해봐. 파핀 지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땠어요? 친구들. 어땠어요? 네? 아유 쑥스럽더라고. 6만 명 앞에서 하는 친구가 뭐가 쑥스럽다고? 아니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좀 배웠다고 앞에서 그냥 깔짝깔짝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네. 네. 아우 뭐 그런 거 말고 생각이 잘 안 나요. 댄싱 머신 되겠다.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랑 또 많은 추억 같이 보내야죠. 그치죠. 네. 좋습니다. 남준이. 자, 남준. 저는 요 근래 이제 한 일주일에 5회 정도 이제 운동을 계속하고 진짜 있어요. 열심히 해요. 와 내가 볼 때는 김남준 제일 심해. 맞아. 진짜 그래서 난 대기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진짜. 아니,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우리가 가요 대축제였죠. 진짜 추웠거든요. 나는 대기실이 추웠는데 옷을 다 벗고 와 진짜 열심히 하더라. 저 아름 형이 제일 신기한 게 이거 잡고 맨날 그거 하는 거. 아니 이거 내가 개그 같은. 아니 자세히 봐야 돼. 자세가 조금 애매해. 아니 나도 고관절 나도 알고 있었는데 저게 고관절이 진짜 좋아. 아무튼 나도 열심히 하고. 고관절이 진짜 좋다. 아무튼 고관절이 소리가 대박이에요. 소리가. 따닥. 네. 운동 우리 아까 칠 때 운동하는 거 중에 티내 봐. 한 번 당겨도. 으아. 아니 운동 한 마디 했는데 지금. 네 운동 한 마디. 목격자가 쏟아지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 제가 23년, 4년 동안 책상에만 앉아있던 걸 이렇게 돌려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새해에는 좀 운동을 좀 제대로 해서 나도 좀 더 이제 뭐 전국이 정도 안 되더라도 좀 뭔가 몸을 좀 약간 좀 그래도 만들어보고 싶다. 약간 좀 커요? 약간 좀 단단하게 좀 해보고 싶다. 멋있다. 내 형이랑 전국의 몸 체형은 완전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다르라도 이제 뭐 워낙 이 친구가 단단하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비슷하게나마 좀 흉내를 좀 내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한 거. 아니 근데 형 대기 시간에는 항상 책 읽잖아요. 야, 너 지금도 읽잖아. 아니 지금도 되게 억지로 솔직히 저도 그 막 다른 거 그냥 하고 싶은데 약간 억지로 열심히 읽고 있어서. 와 난 책 그 딱 펼치면 그 공기 흐름이 바뀌네. 책은 정말 대단한 거 같아. 책 펼치자마자 난 작가이말에서 덮어. 작가이말 뛰어넘고 읽어요. 한 두 줄 읽은 다음에 아 힘들다. 책에 다들 재미를 붙여보세요. 뒤에 다 읽고 작가이말 읽으면 돼요. 뭐 목표니까. 책에 다들 재미를 붙여보세요. 아 좋죠. 책 재미 붙이면 좋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책 사서 그게 라면 받침대가 된다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그 서점 가서 한번 산 거 있어요. 책 읽어보려고. 아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진짜 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저 말의 내공이란 책 지금. 아 말의 내공. 근데 그거 사면 되게
아, 이거 뭐 언제 다니는 거야? 아, 어, 거기에 그... 요즘 말한 거 보니까 좀 싸인 것 같긴 해요. 좀 많이 라면에 그런 내공을 넣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라면에 내공을. 아무튼 그래서 마음과 몸의 양식을 좀 잘 쌓아보자. 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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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요. 그러게요. 3인칭으로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쨔호분요. 쨔호분. 아, 지민이는요? 저보기는요? 쨔호분 뭐 일단 건강은 기본 베이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나 건강해야지. 무조건이지. 뭐 공연을 하든 뭘 하든 앨범 준비를 하든 뭘 하든 되게 아 무조건이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자면 뭐 올해 그냥 좀 저도 관리를 좀 해가지고 약간 이뻐지기? 아, 예. 약간 이뻐지기. 그 나이든 뭔가 어떻게 나 저희도 이제 그죠. 계속 이제 나이가 차고 있고 아, 이런 관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제 티가 안 나고 맞아요. 뭔가 이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고. 관리하는 제이호. 네. 그리고 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제 욕심을 부려보자면 좀 이때까지와는 다른 좀 차분한 고관화를 하나 써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한 거. 네. 약간 저기 그 음원 사이트 그 상위권에 나오는 발라드 같은 거. 차라리 게임이면 네. 좋겠지. 아니 뭐 그냥 욕심이고요. 네. 2020년에 차분한 곡을 하나 쓰겠다. 곡제목 차분한 곡. 차분한 곡. 블루사이드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오케이. 네. 네. 저 목표. 저는 이제 운동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운동 그냥 하는 대로 하고요. 저는 이제 실패했다. 영어 공부. 아 영어 진짜 영어는. 아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기실에서 미드를 보십시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아. 나 미드만 도움 안 되던데. 이게 대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 아, 어렵지. 아니 이게 하루에 한 2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맞아. 이게 시간이 그게 중요해. 운동처럼. 그러니까 운동처럼 이제 하루 2가 돼. 너무 시간이 불순결하다 보니까. 그렇지. 뭔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얘가 항상 뒷전에 밀리지. 그래서 내 시간을 딱 정해놔야 되는 거. 올해는 좀 한 시간이라도 그래도 뭔가 꾸준해. 꾸준히 뭔가를 하는 하루 한 시간. 해가 되고 제가 올해 아 작년에 믹스테이프 안 나왔어요. 네. 그게 맞아. 이제 뭐 올해 나와야죠.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은 아니고 뭐 시기 맞추다 보니까 예 또. 뭐 올해는 나와야 되는데 나올 거니까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 가사를 좀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네 네 아무튼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슈가 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지? 찐은요 일단 베이스적으로는 좀 더 어리게 살기. 지금보다 더? 가면 갈수록 제가 좀 모든 걸 귀찮아하고 아, 좀 이제 말수도 줄어들고 아 진짜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진짜로? 아니 말해 약간 아 진짜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아니 진짜로 이런 얘기하는 시기가 오는구나.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아, 근데... 그래 아 말수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지? 무슨 소리 들수 있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형도 영하게 살기 저 많이 들었고요. 어리게 행동하면 외모도 어리게 간다. 요즘 석진 형이 단체방에서 떡디니 배고파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고파 힝 이러던데 아까. 그러니까 맞아 볼 때마다 약간 실해. 그 매니저들도 같이 보는 거 아니야? 노력하는 거야 얘들아. 좋아. 올해 목표로 좀 어리게 살기. 형 목표 또 있어요? 목표 저도 작년부터 피아노를 시작하기 어째? 그걸 목표였었는데 직장이에요? 아 했었어. 피아노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쉬는 날이 막 한 달에 하루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레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는 회사랑 조금 더 싸워서 쉬는 날을 좀 더 받아서 협상한다고 하죠. 협상해서 쉬는 날을 조금 더 받아서 이 피아노 레슨을 조금 더 잡아서 피아노를 조금 더 그래서 그걸 언제 보여줄 거예요? 꼭 보여드려야 됩니까? 개인의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목표 자 그럼 2020 12월에 딱 보여주죠. 뭐라고요? 2020 12월
오케이 찐 생일날 찐 생일날 12월 4일에 피아노 JK 믹스테이프 너 내면 형도 고려해볼게 막 쇼팽 이런 거 쳐주는 거야 아 근데 어 형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 왕벌의 비 내가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피아노 선생님도 그거 못 친대 연습자인데 왕벌의 비 막 되게 어렵다 그냥 엄청난 난도였구나 여튼 아 네, 끝났습니다 새해 목표 좋네요 다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복 많이 받고 그럼 우리 한마디씩 전해드리고 이제 그 종료합시다 이렇게 쭉쭉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2020년 목표는 뭔가요? 무엇인가요? 이거 해줘야 된다고 VCR이야 연말 VCR 저 위치는 그 VCR 위치야 2020년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울음표 크게 또 페이드아웃 되면서 여러분 손모양 해줘야 돼 리프트 타고 올라야 돼 그럼 이제 아미 여러분께 한마디씩 하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진영부터 딱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이제 네. 쇼트 덕담. 쇼트 앤 씩. 덕담 사야. 요새 뭐 그 저희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좀 따뜻했었는데 되게 좀 갑자기 추워졌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10도까지 막.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뭐 지금 어떤 나라든 다 추우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가 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저 동남아 쪽은 더울 텐데 그니까 오늘 좀 내려갈 수도 있어 네 오케이 아 재요 아 재요 짜바 같이 JK가 왜 나와 이렇게 아 나 나요 아 나이 지는 줄 알았어 저는 이게 가장 사소한 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예스 그래서 뭐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내년에 하는 일도 또 다 각자 다르실 테니까 또 일 되는 일 하는 일 잘 풀렸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행복한 하루하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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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불러주시죠. 제발, 제발. 아 예스. 어 여러분. 예스. 아 여러분 아 저는 10년도를 되게 잘 살아오셨을 텐데요. 아니 제 생각에는 너무. 아쉬워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또 보내줘야 또 새해를 또 즐겁게 잘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랑 또 이것저것 많은 일들 같이 하면서 예쁜 추억 만들면서 항상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랑 예쁜 추억 많이 만듭시다. 제발 여러분, 어떻게 2019년도 잘 사셨습니까? 그만해! 자, 아, 정말 그 이제 2020년이 오네요. 진짜 뭐 2010년대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제 방탄마가 없었습니다. 네, 또 이제 방탄마가 없었으니까 또 그 바로 반대편에 또 여러분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는 사실은 저는 요즘 이제 옛날 인터뷰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는 뭐 방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도 가끔 받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저는 지금 딱 현재를 살고 싶다고 지금 요즘 계속 생각하거든요. 아 나 지금 살고 싶다. 지금 뭐 과거에 뭐 어쨌든 간에 미래가 뭐 어찌 되든 간에 내가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에는 뭐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고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최대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가면서 좀 이렇게 흥겹게 한번 같이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같이 아 놀아봅시다. 얼쑤! 여기서 자자자자자
저는 뭐 늘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들 다 건강이 정말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 다들 잘 이루시고 꼭 그런 일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네. 파이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희망이 가득하다라는 거. 자, 슈그.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 슈그. 2019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에는 참 뭐랄까 그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어느 한 영화를 봤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전 경기를 계속 생각을 하면 다음 경기 준비를 못 한다고. 2019년은 떠났으니까요. 2020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맞아요. 다 지난 일은 다 활활 털어넘기시고 지난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2020년은 이제 지나간 좀 집중해서 2020년을 살아봅시다. 오케이. 누가 나 요즘 멤버들이 자꾸 저한테 버라고 합니다. 이름을 기억. 아 가끔 뷔를 보면 버처럼 보이네. 두 배 눈이 많이 나빠지. 배는 좀 멀리였나? 배는 뭐야? 배. 아 이름 너무 귀여워. 배는 귀엽네 이제 말. 배 버. 아 나왔을 때 우리 말고 저 형만 해. 저 형만 해. 아니 멤버들이 아니고. 그치 어떻게 더 어리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내 말. 일단 진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진야 이건 좀 울었다고. 일단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2020년이니까 작년에는 저는 좀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해마다 이제 계속 뭐 다르겠지만 2019년에는 뭐 짜다리 그렇게 저한테는 안 좋은 일이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나 그런 게 저는 기억이 안 날 만큼 좀 무난하게 좀 행복하게 지나간 것 같고 2020년도 이제 뭐 좀 다른 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미분들도 정말 2019년에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2020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2020년에는 정말 많이 행복하고 다치지 않고 정말 좀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동창 친구들과 이제 조금 전에 같이 연락하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을 행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라. 그냥 잘해. 여기 잘해. 새해 복 많이 받을 거면 잘해라. 너 잘해. 보고 있어요. 잘하긴 해야겠지. 일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뭐 항상 이제 긍정적인 마음 변치 않고 정말 그냥 행복. 을 다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꼭 그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지내 보니까 물론 항상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쭉 응원해 주는 거는 가족들 없더라고요. 그렇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진짜 응원해 주는 가족들 잊지 말고 항상. 진짜. 좋은 시간 같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끝나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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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한번 껴? 자, 저기 꺼주세요. 아, 오늘 아래에 갑시다. 아니야. 명도가 안 됐어. 명도 안 됐다. 나 수염 많이 난다고. 아, 공공이를 수염이 안 나네, 그거. 부럽다. 어떻게 그냥? 깨래. 안녕. 나중에 운동하면 나 좀 들어봐봐. 오야. 야, 내 수염 누가 가져왔냐? 난 계속 치고 있었다. 안 꺼졌다. 안녕. 안녕.